위한 이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광주의 노래, 5.18의 노래, 이문세 행진곡 재창하고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참배를 하면서 도둑처럼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과고 이게 무슨 참배입니까? 자신이 말한 망언을 책임지고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국힘당이 5.18 망언 내뱉는 돌아왔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게 광주의 힘이다. 정말로 감사한다는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김지현 내뱉은 그 머저리 같은 소리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따 싹 다 해주실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규탄 말고 우리 합의 좀 보자고 나왔습니다.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 되고 나서 한 달 김재원 이 머저리 막말 못 듣습니다. 제 말이 맞죠? 지금 국힘당도 김재원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봐요. 아니 윤석열이랑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김재원 저 피렘이랑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끝나고 윤석열 탕. 그러니까 우리 대승적으로 국민의힘이랑 같이 합의 봅시다. 서로 상부상 대명하는 것으로 합의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김창만원 감사합니다. 공안부 요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18 망언 내받는 김재원을 제명하라! 5.18 망언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네, 국힘당은 5.18 망언을 내뱉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나 봅니다. 매년 매번 국힘당은 5.18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당 존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5.18을 가지고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재원 없애야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이 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해서 매년 5.18을 폄훼하고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버르신 건 5.18 망언이 기본값인 그런 당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기본값인 그런 당입니다. 이런 당은 이 땅에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이익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당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당 당장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이고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 너네는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입니다. 국민의힘, 5.18 망언 그만하고 해체하십시오.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만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망말 일삼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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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에서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해서 김재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놈들을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함께 싸워주실 것 같죠? 네! 구원보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제조기 김재원은 전계를 은퇴하라! 은퇴하라! 5.18 망원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네,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국민의힘. 네, 좋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을 듣고 광주 시민으로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광주가 이렇게 아팠는데 광주는 국민의힘 김재원이라는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국힘당은 이런 막말을 해도 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처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려 하면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윤석열이 있다는 것을 광주 시민들은 공약을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김재원 최고위원 말처럼 표를 얻기 위해 조상묘를 판 것처럼 쇼한 것이라고 그에 응당한 광주 시민들의 응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오죽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면 광주에서부터 올라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모인 광주 시민들이 광주로 돌아가 이 분노의 상황을 친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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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려라! 들려라! 네, 다음 순서입니다. 기자회견. 이는 대선 때 표를. 김재원은 며칠 또 다른 망언을 내뱉었다. 국힘당은 김재원 징계 이전에 오히려 그의 망언을 비판한 홍준표 상임고문을 먼저 신속하게 해촉함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당 지도부의 입장 때문에 김재원은 망언 한 달 후에 황급히 5.18 묘역을 찾아 사죄 쇼를 연출했다. 국민은 이런 사죄와 증계쇼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이 전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당시 그들도 마지못해 사과하고 징계도 받았으나 그들의 정치활동은 제약받지 않았고 망언은 되풀이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의힘 인사들은 중요한 선거 때면 국립 5.18사 왜곡에 대한 사죄의 뜻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재원을 제명하여 대한 사죄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그리고 부끄러운 망언 제조기 김재원 또한 스스로 정계를 은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애국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 네 글자는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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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라! 제명하라! 제명하라!
제명하라! 망언 제조기 김재원은 정계를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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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5일 광주 전남 촛불행동 촛불행동 5.18 특별위원회 와! 네, 감사합니다. 자,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망언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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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학생분들께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물라는 포인트를 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호와 노래 들으시면서 같이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 망언 내뱉는 김재원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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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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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언 제조기 김재원은 정계를 은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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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